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러 색의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성장통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해진 케이팝 루키 원팩트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과 크레파스 가요계에 큰 임팩트를 몰고 올 그룹 원팩트 모셨습니다. 우리 딘며 청취자분들께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팩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리더 종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비주얼 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태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팩트의 막내 에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남자 아이돌 분들이 나오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생방송은 처음이요. 와, 영광입니다. 녹음 방송 때 그 너무 영광이에요. 82 메이저 친구들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거의 라디오 한 4년 하면서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와, 생방 이렇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남자 되겠습니다. 남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금 뭉탱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명이 한 방에 있는 게 약간 밤 11시 반에 이게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 5시랑 밤 11시 반에 술 없이 한 방에 있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근데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자, 원팩트가요 작년 11월에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인데 오늘 멤버 중에 한 분이 안 오신 건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메인 보컬 제이 씨가 네네. 지금 현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은 또 너무 많았을 것 같아. 네 명이 좀 그래도 좌우를 보기가 괜찮은 것 같고. 저기 앉아있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정면으로. 네. 자, 문자 왔는데 한 분씩 좀 문자 읽어주시죠. 밤 11시 반에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건가요? 너무 멋있어요. 9308님께서 네. 다들 긴장하셨나 봐요. 크크 보라라서 보이는 라디오라서 표정이나 행동이 다 보여요. 근데 라디오 스케줄은 꽤 하셨었어요? 아니면은 처음이에요? 아니면은 네, 저희가 데뷔 이후에 10번 정도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네. 아니 꽤 했네 그러면. 네. 별로 하나도 긴장 안 한 것 같아. 태그.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데. 지금 전 항상 말하지만 네네. 라디오 스케줄을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유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어쨌든 행동이 없잖아. 그냥 진솔된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리액션도 별로 안 커도 되고. 자, 정원무님이 스튜디오가 확 밝아지네요. 흐흐 해주셨는데 이분은 나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육하나님이 이사육하나님 문자 예담 씨가 읽어주시죠. 네. 원팩트 너무 잘생겨서 눈물 나요. 제발 한 명씩 미모 자랑 타임 가져주세요. 미모 자랑 타임.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를 지금 4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코너를 해본 게 처음이야. 지금 미모 자랑 타임 이런 거. 정말요? 저도 좀 배워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읽은 예담이부터 해볼까요? 네. 카메라를 보고 약간 자신 있는 포즈를 하나 해주시죠. 자신 있는 포즈를 하면. 잘합니다. 잘생겼다. 와, 진짜 스타다. 최고인 것 같아. 와, 예담 씨 진짜 멋있다. 진짜 스타다. 스타죠. 좋은데? 저 선배님 버전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저요? 잠깐 일단 멤버들 걸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민 씨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고 있어요. 저기 보고. 와, 대단한데. 자, 그 종우 씨 한번 저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깜찍해. 대박인데. 자, 태그 씨 한번. 와, 야, 원팩트 다 스타구나. 와, 대단해. 리액션. 이제 한번 대만의 주인공. 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송이님이 센터 딘딘 흐흐흐 해주셨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포즈 살인예고 살인예고 저 처음 봐요 이런 포즈 언제 나 다음에 한번 해야겠다 아니야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는 뜻인데 자 4713님이 딘딘 DJ님 가운데 껴있으니까 같이 한 그룹 같아요 위화감이 하나도 없네요 해주셨는데 어 전 너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 제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 네. 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은 라이브 칫대신 딘딘과 크레파스로 함께합니다 원팩트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무료인 고릴라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돌 그룹은 사실 그룹 명이 굉장히 네. 후보도 다양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원팩트가 어떤 그룹인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좀 그룹 명의 의미랑 어떤 그룹입니다 저희는 좀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가보시죠 이제 11시 반이니까 네,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이퍼, 편하게 하이퍼 네. 아, 원팩트의 네, 원래 분위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예. 올려줘 가보겠습니다 하나로 모여 큰 임팩트를 선사한다 6월 7일 꺼져로 돌아왔습니다 딘딘과 크레파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원팩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꺼져 무대 보고 오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게 진짜 미안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개야 아니면은 그 뭐 네. 음악 방송하기 전에 인사할 아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이거 진짜 잘 이해해주고 아니, 해줘야 구름명, 되는데 구름명 소개를 이제 요청을 하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예담이가 한 것처럼 하나로 모여 큰 임팩트를 선사한다 해서 원팩트거든요 맞습니다 아 오케이 하나로 네. 모여서 큰 그 감동을 선사한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원팩트 오케이 네. 네 뒤에는 이제 애드립이에요. 애드립. 왜 확실히 애드립인 게 딘딘의 뮤지컬도 아니고 딘딘과 크레파스라고 한 거는 코너였어. 이거를 사랑해 달라는 거 좀 어렵지. 아~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네. 뭔가 좀 참신하게 너무 정형화된 소개 말고 좀 참신하게 만들어 보자 하다가 이제. 아 그럼 어디 가서 해봐.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네, 하게 맞아요.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데 이하나 공사님이 앙칼지다 해주셨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건긴 해요. 좀 임팩트 있는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임팩트 하나만은. 그 혹시 이름 후보가 좀 있었어요? 원팩트 말고도? 저희 사실 없었긴 했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가명으로도 원팩트였고 사실 대표님께서 좀 새로운 뭐 좋은 이름 있으면 던져주면 괜찮으면 참고해 보겠다 했는데. 멤버들이 다 원팩트 다음으로 뭔가 좋은 이름을 찾지를 못해서 그게 왜냐면은 조금 이게 네 그룹으로 내가 뭔가 이름을 만들어야 되면 되게 멋있고 거창한 걸 하고 싶어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애매해져요 계속 막 맞아요 네. 아, 근데 보니까 태그 씨가 네. 라디오 스케줄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왜 그러죠? 되게 이렇게 시원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듣는 네.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좀 기력이 없는 편이에요 평소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좀 없는 타입이구나. 좀 이렇게 네, 스테이블한 네. 스타일. 네.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안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쭉. 이 사람이 계속 같은 무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죠 맞죠 자 얼마 전에 원팩트가 새 앨범 패러독스의 음악 방송 활동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발매됐던 앨범이죠? 저희 6월 7일에 네. 저희가 딱 컴백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네 맞습니다 그럼 데뷔 앨범 내고 이제 그 다음 앨범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첫 컴백이었어요 몇 주나 하셨어요 음악 방송을? 3주 했습니다. 3주면은 그래도 꽤 한 건가? 요즘 많이 하면 한 2주 하지 않나? 요즘 적당히 한 거 평균? 같습니다. 신인 친구들은 3주 정도 하시나 요즘? 맞는 거 같아요. 3-4주 정도. 약간 요즘 이제 좀 많이 선배급들이 이제 한 일주일 하고 맞아요. 아니면 한 2주 정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정도 했는데. 그럼 앨범을 멤버 전원이 앨범 제작에 참여를 했고 멤버 태그 씨가 전곡을 프로듀싱을 했다고 하는데 예. 몇 곡 정도 수록이 돼 있어요? 저희 이번 앨범에는 총 세 곡이 수록되어 있고 자 감사하게도 제가 쓴 곡으로
근데 그게 애초에 앨범을 만들 때 그냥 태그가 다 프로듀싱을 해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해봐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작곡가들의 곡도 이렇게 받고 했는데 태그 씨 걸로 다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 분위기 자체가 멤버들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이랑 되게 좀 편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좀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전 앨범 활동하면서 조금씩 곡 계속 쓰고 그러다가 그냥 피드백 주고받고 하다가 그냥 앨범이 딱 완성이 된 거라서 자 그러면은 태그 씨는 곡 프로듀싱을 곡을 맡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럼 각각 맡은 포지션이 뭐였어요? 약간 나는 이걸 했다 난 이번 앨범 제작에 이런 걸 했어 뭔가 저희가 이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딱 곡을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같이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상이나 그런 뮤직비디오 컨셉 같은 거에서 같이 의견을 계속 내고 그리고 뭐 이 활동에 관한 뭐 컨텐츠나 이런 거에서도 저희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던진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종우 씨 리더 종우 씨는 뮤직비디오 연출하고 제작에 참여를 했다는데 이건 또 뭔지? 저희 그 이번 앨범에 담긴 수록곡의 마침표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쪽 영상 제작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되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영상을 만들고 뭔가 영상 이렇게 찍어야지 하는 기획도 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편집도 그러면은 같이 했어요? 편집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네. 네. 촬영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촬영까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카메라 다 해가지고 찍었어요? 제가 스토리 라인 짜고 기획하고 일정 짜고 진짜? 오 그래서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인데? 근데 되게 믿고 맡겨주시기도 했고 멤버들도 다 잘 따라와 줬고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게 그렇게 믿고 맡겨줘가지고 믿고 맡겨준 건 약간 그거거든요 해봐 사실 전 앨범 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 네. 근데 그래서. 지난번 게 괜찮았나 보네 멤버들이 볼 때. 되게 감사하게 팬들도 좋아했고. 좋습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꺼져인데요. 제목부터 강렬하죠. 이 곡은 그러면은 태그 씨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요? 어떤 내용의 곡인지. 네, 저희의 이번 파라독스 앨범의 타이틀곡 꺼져는 이제 현실에서 억눌려온 약간 그런 감정들을 직설적인 가사와 퍼포먼스로 표현한 곡입니다. 꺼져가 그 이게 제목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배님도 곡을 쓰셔서 알겠지만 이게 딱 비트를 틀어놓고 계속 막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그 뭐 꽂히는 게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 쭉쭉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못 튀어나오죠. 근데 제가 그 비트에서 막 그냥 혼자서 작업실에서 막 꺼져 이러는데 그 꺼져를 대체할 단어가 없더라고. 뭔지 알아. 그래서 이거를 좀 순화하려고 해도 어떻게 녹음을 해도 꺼져만큼의 그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뭔지 알아.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거의 최악의 예시가 뭔지 알아요? 그거 꺼져는 그나마 괜찮잖아. 네네. 이게 방송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영어 욕 프리스타일 하다가 그냱 막 아무렇게나 뱉다가 영어 욕이 찰지게 붙으면 그거는 그 머릿속에서 그거밖에 안 떠올라 진짜. 그래서 저는 거의 그 단어를 이런 곡 가이드 같은 거 할 때 프리스타일 할 때 절대 안 써요 그 단어를. 왜냐면 그거를 이길 단어가 없어. 진짜 그렇겠다. 그리고 그 단어 너무 물 흐르듯이 어디에든 다 붙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최악이야 그 단어 진짜. 자 어쨌든 그럼 원팩트의 꺼져 음원으로 먼저 듣고 와서 앨범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팩트의 꺼져 듣고 왔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 노래를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시니까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찾아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음질이 차랑 연결된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약간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들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이게 작곡을 이제 태그 씨가 했는데 요거 되게
뭐라 그러지? 캐치한 것들이 많다 하면서 이게 점점 쌓여서 되게 잘 다듬어지면 이 친구 엄청난 되게 포인트들을 잘 잡는 그런 프로듀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얼마 데뷔 안 된 신인의 곡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궁금한데 다른 곡들도 들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네. 정말 극찬을 감사합니다. 아, 막 내가 한다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칭찬은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예, 좀 되게 놀랐어요 듣고. 감사합니다. 자, 최유빈, 아, 문자 한 분씩 읽어주시죠. 예. 태근님 능력이 많네요. 놓치면 안 될 인재. 감사합니다. 1094님 신인인데도 이렇게 직접 앨범에 제작에 참여하는 그룹 대단하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와우. 유성경님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보세요. 속 시원함. 인정. 0330님 멤버들 이번 타이틀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어떤 부분인가요? 궁금하네요. 예. 뭐 가장 좋아하는 안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저 있어요. 그 훅에서 네. 저희가 Can you do it like this 하면서 저희가 리듬을 이렇게 막 타거든요. 네네네. 다 같이 댄서분들이랑 함께 가운데로 탁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습니다. 그게 약간 단체로 하고 댄서분들이랑 해가지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면 멋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압도하는 게 있죠. 별거 맞아요. 아닌 것도 되게 같이 뭔가 웅장하게 딱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진짜 한 명만 좀 틀리면 조금 한 명만 약간 뭐라 그러지? 한 명만 좀 안 맞는 느낌 들면 약간 좀 좀 기분 상하지. 아, 네. 너무 열심히 연습했죠.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곡을 태그 씨가 썼으니까 이 노래 이렇게 작업하면서 녹음하면서 레코딩하면서 이 멤버가 참 잘 소화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다 잘 소화했지만 그렇겠죠. 저는 종우 형이 또 꺼져라는 노래랑 네. 잘 어울리지 않았나. 네. 이 이유는 자주 하나요 태극 씨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컴백을 할 때마다 아니면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컨셉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조금 강하게 좀 센 컨셉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탄생한 곡이 꺼져고 이제 다들 멤버마다 그 이미지가 다 다른 약간 예담이 딱 보시면은 완전 귀엽고 막 꽃사슴 청량하고 꽃사슴. 네. 네, 그런 것처럼 또 그런 거 하면 예담이가 더 눈에 띄겠죠. 이제 종우 형은 또 약간 남성스러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꺼져랑 잘 좀 어울리네. 지금 또 얘기 듣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작년에 데뷔한 원팩트의 멤버별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지목 토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원팩트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당하는 멤버의 이름을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재밌겠다. 이것도 제가 라디오 4년 하면서 거의 이런 코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쵸, 그쵸. 해봐야, 그래, 우리도 해봐야 돼, 이런 거예요. 저희 라디오에 백종원 선생님 나오시고 이경규 선배님 나오셨고 신동엽 김종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확실히 이런 코너는 안 하겠네요. 그분들한테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하나 되세요 이런 거 안 하죠.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못해 우리 제작진들도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이런 귀여우시다. 이런 약간 아이돌들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코너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이름을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멤버는 하나 둘 셋. 태그. 자, 태그 몇 명이에요? 세 명입니다. 예상 못했어요. 왜? 저는 저 이유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태그의 뭔가 자신감?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뭔가 그런 실력이나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는 성민이 의견도 있고 이제 태균이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태균이가 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절대 한국인이 가질 수 없는 그 바이브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그 진짜 별거 아니어도 약간
좀 멋있다 약간 이런. 아, 맞아요. 어디 멋있긴. 어디 있다 오죠? 전 태국에 오래 살다 왔는데 어. 어떤 바이브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약간 그 같이 사는 사람만 알 수 내가 볼 때 태국 바이브는 약간 여유 있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착해. 어. 근데 그 되게 영어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 국제학교 다녔구나. 네. 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어요. 잠깐 그러면은 예담 씨랑 태그 씨의 이야기는 저희가 노래를 듣고 와서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를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3부에서도 원팩트의 매력 탐구 이어가고요. 원팩트의 데자뷰 그리고 마침표 음원으로 듣고 돌아와서 3부에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날 꺼내줘. 어두컴컴하지만 것 같아. 이제 말이야 할 것 같아. 이제 말이야 할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딘딘과 크레파스, 원팩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목 토크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닮고 싶은 멤버로 태그씨가 3표가 나왔고 앞에 두 분은 말씀해줬고 예담씨는 왜 태그씨인지. 저는 일단 태그형의 네. 그 물 흐르듯 사는 그런 느낌? 아니, 제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까지 네. 되니까 네. 궁금하다. 어떻게 사는지요. 네. 되게 그냥 지금 보니까 약간 해탈한 얼굴이기도 하고 아니에요. 약간 도를 깨달은 약간 경지에 이른 경지에 이른 뭔가 표정과 이게 경지 그건 아니고요. 아 지금 멤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태희 씨가 들었잖아요. 네. 태희 씨는 어떤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포인트인지? 그냥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살짝 그 웬만한 일에는 조금 감정이 소모가 안 되는 타입이라서 그냥 굉장히 스테이블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지만 업다운도 별로 없고. 네, 조금 그렇게 진짜 웬만해서는 막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네. 근데 태그 씨가 누구 닮고 싶다 그랬죠? 전 성민이요. 네. 왜?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제일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제일 업다운이 심해?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완전 F? 완전 1일비? 완전 1일비? 제가 진짜 T인데 성민이 형이 진짜 F기도 한데 완전 T? 네 저는 그냥 100%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생김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뭐 그냥 얼굴 생긴 거부터 해서 그냥 피부색이랑 키랑 그냥 뭔가 그 바이브가 다르잖아요.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러네. 그래서 둘이 약간 그게 아예 다르긴 하다. 네, 완전 좀 달라가지고 한번 성민이 형이라는 사람으로 살면 재밌을 것 같다. 약간 네, 좀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성민 씨 약간 잠실 쪽에 그 토익 학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되게 딱 멀끔하게 이렇게 하고 딱 나와서 사람들이 야 쟤 뭐야? 진짜 잘생겼다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인기 많은 젊은 영어 강사 느낌. 아 영어 강사야. 영어 강사야. 같아요. 되게 스터디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약간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정교 회장인데 되게 네.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쟤 부족한 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 멀끔하고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0877님이 배우 느낌 있어요. 여주인공 남동생 느낌. 있어. 감사합니다. 제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 4561님이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데 자기는 모르는. 약간 있어 그런 스타일. 감사합니다. 약간 그 막 하이틴인데 요즘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막 피라미드 게임이나 막 이렇게 막 학생들인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데요. 그런데 나올 것 같은. 자 그럼 다음 지목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장 잘 삐지는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자 이름을 네 자 하나 둘 셋 정민 대담이? 성민?
자, 태그 씨 누구? 전 성민이 형 골랐어요. 어,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1편 단심이죠. 나랑 너무 다르다 하면서. 자, 예담 씨는? 저는 종우 형. 왜? 약간 종우 형이 약간 되게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또 좀 잘 삐질 때 그런 귀여운 면이 또 있긴 해요. 저만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약간 내 말 안 들어줬을 때 삐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밥 먹자 할 때 약간 이거 먹자 했는데 아 그거 말고 이러면 그때 맞아요. 그럴 때 너무 속상했어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음식 결은 잘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종우 씨는 네. 저는 예담이고. 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니, 그냥 이렇게 예담이한테 장난 조금 이제 이렇게 네. 툭툭하면은 네, 네.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귀엽게 받아주다가 네, 네. 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있어요. 고양이 같은 느낌이구나. 네. 성민 씨는 아니, 결과가 웃긴 게 전 태근이 골랐어요. 야 우리 뭐야? 야, 우리 뭐 하자. 왜? 근데 미안한데 태근은 좋았다. 아예 그거잖아요. 아 근데 그 안에서의 그 파장이 전 느껴져요. 오히려 고요하기 때문에 둘이 제일 많이 꽁냥꽁냥 거. 조금 이 물결처럼 이미 느껴져요. 너무 안 정적이니까 조그만 돌이 던져져도 이 파장이 느껴지는 거구나. 인정합니다. 자, 7363님이 결론은 서로 다 잘 삐진다 같은데 멤버들은 서운한 거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 하셨는데 네. 완전이에요. 이거. 완전입니다. 저희 그런 시간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뭐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 아니면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저희가 뭐 활동 중에는 이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막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뭔가 조금 시간이 텀이 난다. 그러면은 뭐 누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우리 한번 진솔한 얘기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제 회식할 때들 많이 얘기하죠. 7363님이 결론은 서로 잘 삐진다 아까 바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 바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못할 타이밍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자 어디 음악방 오늘 라디오를 왔어. 근데 라디오에서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근데 내일 새벽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아 일단 오늘은 묻혀야겠다. 묻었어. 그리고 아 다음에 그 타이밍에 얘기해야지 했는데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샵에서 또 기분이 상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음악방송을 하는데 또 상했어. 근데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라디오가 있네? 네. 또 얘기를 못했어. 아 근데 다음날 새벽에 그러면 계속 이게 묵혀지잖아. 그런가? 네. 근데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네. 잊어버리는 멤버들도 있고 저희 근데 생각보다 그냥 저희가 이게 한순간에 길어지지 않아요. 하는 성격 있는데 그게 또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다 또 말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건 얘기하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이거 하지 말아줘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래 미안해 다 그래요 진짜. 근데 이건 좋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끔 꽁한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없어 지금. 진짜 안 그래요. 아예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예담 씨가 막내여가지고 형들한테 네.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없어요. 네.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형들이 제 마음을 잘 몰라줄 것 같은데도 뭔가 제 마음을 정리를 해줘서. 저희가 대변해요. 네. 예담이가 형들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지?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대물어. 먼저 던져버리는구나. 네. 아무 말 못하게. 그런 게 아니고. 너 아무 말 하지 마. 이래서 힘들었지. 미안해. 하면은 아니. 예담 씨는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네. 먼저 다가와 준다 형들이. 멤버들끼리는 다 존댓말 써요? 아니면은 각자 다른데 일단은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반존대가 다 섞여 있는데 네. 다 형들한테는 태균이만 반말을 하게 돼요. 태균이만 이제 저한테 반말을 저희한테 하고 반말. 성민이는 이제 반존대를 하고 예담이는 존댓말을 써주고 예담이는 다 존댓말 맞아요. 쓰고 왜냐면 태균은 그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맞아요. 저런 그 바이브가 좋아요. 경제 다 달았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어서 지금 살짝 파동 느껴지는 거 삐진 파동 살짝 느껴져요. 끝나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저희가 종우 형은 그리고 이제 같이 모든 제이치 형이라는 친구도 있고 원래 원팩트 팀을 하기 한참 전부터 친했었어요. 맞아요. 네, 원래 그래? 진짜 그냥 사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캐릭터 그런 것도 있고. 아 진짜. 자 다음 그 지목 토크 질문입니다. 네? 자 여행 갔을 때 숙소를 같이 쓰기 싫은 멤버는 자 이름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태규. 전부 다요. 태규. 예담. 에? 난 태규. 예담 씨는? 저는 이게 더 고민하면 더 이상해. 성민이 형? 어. 자 일단 정우 진심이야. 일단 정우 씨는 전부 다였어요. 근데 네. 그거는 알 것 같아. 왠지 굳이 여행 가서 같은 방 써야 돼? 나 혼자 있고 싶은. 맨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예담 씨는 성민 씨. 네, 아 저는 이유가 정말 간단한데요. 네. 성민 형이 뭔가 애교도 많고. 아 좀 치댄 이렇게 정확하세요. 이렇게 치대는구나. 네. 어. 삐졌다. 어, 막 파동이 막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성민 형이 애정 표현도 많으시고 그런데 약간 아, 눈물 고였는데? 네, 아니요. 약간 실력을 진짜 눈물 고였는데 왼쪽 눈? 아니에요. 어. 아 더워가지고. 실력을 좀 누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성민 형이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네, 아까 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창구. 근데 그게 있어. 막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 그런 아니라 건 아니지, 진짜로 네. 약간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맞아요. 건데 나는 좀 쉬고 싶어. 그래서 하지 마 이러면 좀 미안하고. 네, 그렇죠. 또 그거 들으면 또 삐지고 네. 눈물 흘리고. 그럼 갑자기 오늘 이야기 좀 하자 우리. 네. 이렇게 되면 아 좀 그만 얘기해 여행까지 와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태근이가 가만히 어. 좋아요. 오케이. 너네 떠들어라. 오케이. 캐릭터 해석을 잘하시는데. 벌써 다 파악하신 것 같아. 자 성민 씨는 그럼 누구예요? 저는 태균이요. 왜? 저랑 스타일 달라서 숙소에 가면 저는 일단은 모든 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원래 기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 구조도 제가 조금씩 바꾸거든요. 막 가게 여기다 놔야 되고 옷 걸어야 되고. 약간 뜯어야 되고. 근데 태균이는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드셨다 하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쉬기 오케이, 때문에 태그는? 전 예담이 골랐어요. 왜?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아니고 네. 예담이가 되게 오래 씻어요. 진짜 한 과장 없이 한 1시간 반? 진짜로 야 많이 깎아줬다 진짜. 저번에 입욕할 때는 3시간 입욕 말고 그냥 일반 목욕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돼가지고. 그럼 스케줄 갈 때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항상 예담이랑 막 해외 스케줄을 가거나 같이 룸메가 되면은 먼저 씻을게 이렇게 해서 그치, 먼저 씻는 게 낫지. 한 10분 안에 딱 씻고 예담이 그냥 근데 그게 씻고. 그거 아닐까? 왜냐면 먼저 씻으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아 그거를 먼저 일어나기 싫으니까 예담 씨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거 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 물 틀어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냐? 아니 뭐 하는데 한 시간? 아니 저는 그 어디지? 그 입욕을 엄청 좋아하고 네. 다음 날에 붓기 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오래 이거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로 좀 데피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럼 예담 씨는 예담 씨가 알려주는 붓기 빼는 방법이 뭐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전날에 반신욕하고 차 마시고 자고.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차는 어떤 차? 좀 뜨거운데 아무 차나 그냥. 심신이 좀 안정돼. 혈액순환이 좀 잘. 반신욕은 얼마나 해요? 반신욕 아까 말했다 한 시간 반. 더 쓰러져. 불는 거 아니야? 불을 것 같아. 거의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또 안 좋아요. 그렇긴 네. 하죠, 네. 그 반신욕 하고 차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한 시간 반 반신욕 해. 부기 빼는 약.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덜한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스케줄하면 얼굴에 막 메이크업 계속 몇 시간 있고 머리도 그러고 빨리 씻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예담이 먼저 씻어 이러고 씻으면은 언제 나와를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방 와서 씻은 적도 있어. 대박이다. 미안해요. 아니야. 근데 반신욕 1시간 반은 좀 위험해. 아 그런가요? 아마 내가 이거 30분이 맥스인가 이럴 거예요. 1시간 반이면은 스케줄 많이 하고 잘 못 먹고 식단하고 이런 상태면은 가끔 쓰러져. 1시간 반이 넘어 1시간 반 동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멤버들. 네, 한 번씩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목 토크입니다. 가장 눈물이 많은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성민이요. 이거는 뭐 저요? 제이창? 얘기한 거 제이도 것 같은데? 제이도 눈물 많지. 제이는 오늘 없는. 네. 어쨌든 뭐 어느 정도로 눈물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가 마른 거예요. 아 여기가 좀 눈물이 다 없어? 네. 그냥
저가 막 근데 눈물을 막 흘린 적이 딱히 없지 않아요? 정말 많은데요? 네. 제가요? 저 언제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막 흑 이렇게 너잖아. 그러니까 그 투어 때도 한번 팬들 앞에서 편지를 노래 부르다가 읽어주다가 편지 읽다가 아 근데 그건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근데 그거밖에 아니요. 없어요 저희 역사상에. 네 저희 원베트 역사상 누군가 울었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눈물이 많은 눈이야. 저 근데 눈물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촉촉해 눈이 늘 진짜요? 늘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예. 야 이렇게 보면은 어 무슨 일 있어? 약간 이런 눈. 사연 있어 보이는. 눈. 사연 없는 눈. 사연 없어요. 아 피곤한데 눈. 자 이쯤에서 원팩트 좋겠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어요. 자 원팩트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자, 아 저희가 지금 이 멤버들이 어떻게 구축이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종우 씨가 또 네. 리더인데 멤버들을 직접 컨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연락을 하고 다녔었다고.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 진짜.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팀을 딱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생겼을 네. 때 그러면 같이 할 친구들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생각난 동생들한테 연락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6091님이 다들 스튜디오 오늘 방송 끝나고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해주셨는데 저는 기분 좋게 집에 갈 것 같은데 저희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오늘 네. 집에 와서 반신욕 해야겠다 한 1시간 반 자, 난 체크해줄 사람이 없다고? 아, 그치, 그치. 중간중간에 알람 맞춰놓으세요. 그 뭐지? 그 워치 차고 들어가면 돼요. 아. 없다 싶으면 알아서 신고 들어가면 돼요. 자, 원팩트가 얼마 전에 일본의 4개 도시와 대만에서 팬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원팩트로서 함께하는 첫 투어였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멤버들? 한 몇 퍼센트 만족한다? 전 개인적으로 100%요. 아, 진짜? 이게 저희가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물론 이제 첫 콘서트니까 아쉽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원팩트라는 그룹으로서 저희가 다 같이 투어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데뷔하자마자 돈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회사가 잘한 거네. 감사하게 회사에 이건 회사에 내가 볼 때, 이건 제가 볼 때 회사의 능력이다. 이 투어를 돌려면은 이 지역들의 이거를 프로모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거는 회사의 능력이었다. 열심히 확실히 추진력이 좀 대단하긴 해요. 뭔가 해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해내요. 사실 그 원팩트가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원래 우리 라디오에는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왜 생방송에 그것도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원팩트 대표님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여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DM이 온 거예요. 라디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애들이 제작글 하나 했는데 라디오를 혹시 나갈 수 있냐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봤는데 너무 멀쩡한 친구들인가? 뭐지? 하고 이 형 맨날 술만 먹던 형인데 이 형 뭐지? 이거 생방송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형이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되게 잘 살아왔어서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투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사람이랑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형이 진짜 본인의 삶을 살면서 자기 간과 이거를 바꾼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표님은 지금 뿌려둔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분이 가져간 게 없어 거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이제 제작해서 하면서 이제 그 여태까지 본인이 뿌린 거를 가져가는 일만 남은 대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걷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따먹어야지. 왜냐면은 대표인데 대표가 한 거니까. 네. 아티스트들이 그걸 당연히 잘 따먹어야지.
자, 그럼 각 나라 가면 외국어 담당하는 멤버들이 있을 텐데, 자, 영어는 태그가 하고 제이도 영어. 제이도 외국인 멤버여서. 그러면 일본어는 저랑 성민이랑 네, 저희 둘이 잘 해요? 잘합니다.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메짜 조즈 데스. 예? 예담 씨는 그러면 예담에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를? 네, 일본어 영어. 네. 좋습니다. 자, 2461님이 곧 있을 한국 팬콘도 기대되어 해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7월 14일에 한국에서 네. 첫 팬 콘서트를 열립니다. 네,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4일? 네, 네 맞습니다. 일요일에 많이 와주세요. 아이콘 팬 앤스타 콘서트? 네, 네. 맞습니다. 한국 팬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는 건 거의 음악 방송 말고는 처음인가요? 그렇죠. 쇼케이스 뭐 콘 팬 콘서트라는 딱 그 명칭은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겠네. 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 이거 막 노래 들으면서 아, 이거 안무 몇 번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스포한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스포해 줄 만한 거 있어요? 혹시 이 팬콘 네, 대해서 콘서트. 팬분들이 안 보셨던 처음 보는 무대도 무대들도 있고 또 그리고 되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투어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곡수가 부족했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버렸어. 그래서 커버곡 해야 되고 맞아요. 커버곡 많이 하고 막 개인 커버곡 하나씩 막 다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팩트 곡 위주의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데뷔를 하자마자 투어를 도는 게 좀 무리 중에 하나는 팬분들은 너무 이 아티스트를 보고 싶겠지만 곡수가 적으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가서 이 팬분들을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 곡은 몇 개 없어. 그럼 커버만 이렇게 하다 오면 아 이게 뭔가 하지만 또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그게 어렵죠. 그래서 빨리 곡을 만들고 더 이렇게 발매를 하고 싶어지고 그게 좀 원동력이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맞아요. 너무 힘을 너무 받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이 투어가 너무 좋으니까 또 하고 싶으면 빨리 앨범 작업을 해서 곡을 더 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네, 더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곡은 그럼 태그만 해요? 네, 저희 그룹 내에서 곡 쓰는 건 저밖에 없고 지금 아홉 곡을 발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여덟 곡을 했습니다. 그럼 한 곡은 누구 거예요? 한 곡은 이제 제가 사실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팩트.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곡이네. 원래 만들어져 있는 곡이고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원팩트라는 그룹을 선공개한 곡인데 근데 그것도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다들 좋아하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딘딘과 크레파스 오늘은 2024년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룹 원팩트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 오. 벌써 라디오 꽤 많이 해봤잖아요. 한 10개 제일 무르르듯이 편하게 갔죠? 네, 오늘이 맞아요. 제일 무르르듯 이상한 거 안 시켰잖아요. 네. 제가 그걸 못 견뎌서 아마 팬분들은 좀 그런 걸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멤버들은 그래도 좀 가장 편안한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예, 예. 형하고 떠든 느낌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나 엄청 가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기 다 빨렸어요. 눈이 감기고 있어 지금.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죠. 이아연님, 와 늦은 시간인데 다들 파이팅이 넘쳐서 12시 넘은 줄 몰랐음. 네. 오. 2104님, 팀 뮤아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한 고정 게스트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성빈님이 오늘 원팩트 노래 몇 곡 들어봤더니 엄청 좋네요. 음원 자주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482님께서 콘서트 너무 기대돼요. 오세요 482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보지 못한 무대들도 있으니까 네,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원팩트가 좀 괜찮네 아니면 좀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콘서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우리 팬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뮤지카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애나트 분들
이렇게 또 저희를 응원하러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7월 14일에 있을 팬 콘서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좀 있어서 한 분씩.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저희를 오늘 처음 알게 된 대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청 매력이 많고 재미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끝내주는 그룹이니까요. 그리고 그 원팩트 멤버 중에 그 성민이라고 있어요. 울어요? 울어? 되게 괜찮은 멤버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그리고 불러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담 씨. 아 네. 일단 딘딘의 뮤직하이. 네. 나는 네. 여기 잘 삐지는 것 같은데 약간 마음속에 담아두는 타입인 것 같은데 이제 일기에 아마 쓸 거예요. 딘딘의 뮤직하이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라디오에 올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엔하트 분들과 또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재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그씨. 네 저희의 첫 컴백 앨범 파라독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활동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파라독스 앨범도 정말 공들여서 쓴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팩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친구들이 참 서로에게 별로 거짓이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팀들이 진짜 잘 오래 가더라고요. 분위기나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잘 되시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아, 너무 아저씨 같나? 요즘 항상 이 신인 친구들 보면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 맞아. 근데 그게 참 안타깝단 말이지. 돼요, 진짜. 아프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네. 쭉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멤버들끼리의 사이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쭉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팬콘서트 남은 거 잘 하시고 네. 자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원팩트의 Got 그리고 진행 중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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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I'm lost in the way, I don't wanna cry alone. Turning off, start tearing heart. Hello, hello, hello.